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유리다이를 상차하는 영상입니다. 다 썼으니까 반납해야 되겠죠? 지난번에 하차할 때는 딱 세 번 만에 끝났죠? 간단한 일이었는데 이 상차는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. 지금 실어야 될 다이가 늘어났어요. 내릴 때는 다섯 개밖에 안 됐는데 그 중간에 또 차가 한 번 더 왔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유리 다이가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. 그래서 그거 상차하려니까 복잡할 것 같아요. 자, 지금 이제 크레인 스카이 차단대 서 있고 골목길에 은근히 차 많이 다니는 곳이죠. 어디 지금 마땅히 작업할 곳이 안 보이네요. 그러지 않아도 여기 좁은 곳인데 여기저기 이제 차들이 주차되어 있고 또 지나다니는 차들도 있고 하니까 오늘도 좀 스트레스 좀 받을 것 같습니다. 이 영업용지의 차는 이렇게 현장마다 그리고 매일매일 그 상황이 틀려지기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죠. 지금 벌써 실어야 될 거 뭐 이거 생각하면 머릿속이 지금 지진이 나고 있어요. 일단 스카이는 이제 다 끝나갔고 차를 빼준다 그랬으니까 거기서 이제 실으면 될 것 같아요. 근데 그곳은 이제 땅이 빠지는 땅이거든요.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. 일단 내려서 잠깐 확인을 해보고 있어요. 자, 이제 스카이를 뺐고 하나하나 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머리 잘 써야 돼요. 이거 잘 꾸리지 못하면은 못 실고 갑니다. 어저께 일부분 실어보냈는데 그 차에 하나만 더 실어보냈어도 오늘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. 지금 현재 있는 땅은 지게차를 막 돌리게 되면은 빠진 땅이에요. 그래서 지금 이제 이거 실고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한정되어 있는 거죠. 어쨌거나 그래도 작업을 해봐야죠. 무엇을 실을 것인지, 뭐부터 실을 것인지 뭐 연구 잘해야 됩니다. 빈 다이도 있고 유리 몇 개 실려있는 다이도 있고 그렇습니다. 지금 머리를 쓰고 유리 업자분하고 서로 이제 얘기를 해갖고서 어떻게 뭘 실어야 될 것인가를 이제 서로 연구를 합니다. 요걸 일단 뒤집어갖고 저기 뒤에 보면 A자 프레임 있거든요. 거기다가 거꾸로 엎어씌울 거예요. 뒤집을 때 이런 땅에서 뒤집어야 아스팔트 위에서 뒤집으면은 충격이 크겠죠. 자, 이제 뒤집고 있습니다. 핫! 휙 넘어가 버렸네요. 이러면 안 되죠. 다시 이제 떠서 올려갖고 아이고 또 넘어갔어요. 한 방에 탁탁 못하는 거야 이거. 신중히 해갖고서 이제 자 이제 A자 프레임에다가 하나에 갖다 엎어놓습니다. 이거 없는 것도 굉장히 이제 귀찮은 일이죠. 시간도 더 걸리고요. 하나씩 실어버리면 되는데 화물차는 한 대 한정돼 있고 실어야 될 유리 다이는 많고 그러니까 최대한 이제 꾸려서 실어야 돼요. 짐 꾸리는 게 우리 짐 잘 쓰지 않으면 이거 다 못 실습니다. 일단 엎어놓은 걸 갖다가 A자 프레임에 꽁꽁 묶어줘야죠. 이거 하나씩 실는데도 이렇게 시간이 갔는데 지금 여기가 대체로 간단한 일만 하는 곳이었는데 오늘 이제 이런 거 실을 때는 시간이 많이 걸리죠.
공간이 넓은 것 같으면 이게 시간이 많이 안 걸립니다. 근데 공간이 적다 보니까 한번 씻기 위해서도 지금 공을 들여야 돼요. 자, 이제 제가 이거 싣고선 후진을 해서 여기 서 있습니다. 그러면 이제 화물차가 오죠. 여기서 이제 더 많이 뒤로 나가게 되면은 지게차가 빠져요. 아, 지금 근데 위 하나 또 실려 있잖아요. 저것도 먼저 내려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. 이걸 먼저 실어줘야지만 차곡차곡 앞에서부터 실어야 돼요. 이분들은 이제 뒤에서부터 실으라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실어서 나가야지만 전부 다 실릴 수가 있죠.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앞에서부터 하나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. 뭐 저 빈 다이는 사람 여럿이 땡기게 차 위에서 다 올라가네요. 자, 이제 한 다이 싣고 있습니다. 최대한 바짝 붙여서 실어야지 여기 두 개가 들어가죠. 이 차량이 이제 3.5톤 차량인데 폭이 약간 넓습니다. 기존 차들보다. 그래서 이게 두 다이가 마주보고 실을 수가 있어요. 이제 하나 실었고 또 이제 차를 빼줘야지 또 제가 작업을 할 수 있죠. 여기서는 이제 회전이 안 됩니다. 지금 지게차 있는 데서는. 이 단단한 아스팔트 땅 위에 가야지만 회전이 되죠. 그 땅마저 저러니까 더 많이 지금 신경이 쓰이고 있는 거예요. 그리고 이제 이게 앞뒤가 틀린 모양이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실었다 저렇게 실었다 몇 번 하게 돼요. 한 번에 탁탁 실을 수 있는 게 아니란 얘기죠. 하여튼 요거 상차할 때 은근히 까다롭습니다. 땅이면 넓거나 단단하거나 그러면은 쉬운데 이런 곳에서 실는다는 거는 지금 머리도 많이 써야 되고 회전도 이제 여기서만 할 수 있잖아요. 일단 차에 있는 거 하나 도로 내려놔야 되죠. 아, 이걸 또 다시 내리고 있습니다. 왜 그럴까요? 저 뒤집어 엎은 부분이 윗부분이 저 뒤쪽으로 많이 튀어나가 있어갖고 요걸 다시 내려갖고 뒤집어 줘야 돼요. 이게 공간이 넓으면은 차를 이동시키면 되는데 차 자체가 저기서 회전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결국 이제 지게차에서 작업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. 저 길도 이제 요거 외길인데 차들이 또 많이 지나다니기 때문에 아주 답답해요. 지금 이제 차들 지나갈 때 기다리고 있습니다. 차 지나가고 나서 요걸 이제 돌려주고 있죠. 회전도 뭐 맘대로 할 수 없는 저 땅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 한번 돌릴래도 몇 번 왔다 갔다 해야 되죠. 지금처럼요. 자, 이제 여기서 회전을 해야 된다 그랬죠. 단단한 땅에서 회전을 해서 다시 이제 후진을 해서 대기하고 있으면 화물차가 들어오죠. 이 한정된 공간에서 한다는 게 굉장한 스트레스랍니다. 시간도 많이 걸리죠, 이런 게. 3.5톤 차에 한 차 실는데 은근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. 지금 동영상에는 다 나오지 않았지만 차량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. 여기 왔다 갔다 하는 차들이요. 보기엔 그냥 한가한 도로 같은데 뭔 차들이 이렇게 많이 다니는지 모르겠어요. 하여간에 이렇게 실는데 한 타임이 넘은 것 같아요. 이날은 또 소장님이 안 계셔갖고 즉 결제권자가 안 계셔갖고 구차하게 10분 더 걸렸어요 뭐 5분 더 걸렸어요 얘기하기도
힘들잖아요. 그냥 아, 그 자리에서 바로 돈을 받는 것 같았으면은 바로 얘기를 끝냈을 텐데. 아, 저기 또 차가 또 오고 있죠. 또 차가 일단 오면은 보내줘야 되죠. 우린 작업하는 차량이 일단 지나가는 차에게 양보를 해야 됩니다. 차를 하나 보내고, 또 이제 자전거 탄 사람들이 여기 많이 지나다니는 곳이에요. 여기가 이제 행주산성 근처 그 먹자 골목 근처거든요. 옆에 국수집도 있고. 그러다 보니까 자전거 타신 분들이 꽤 많이 지나다닙니다. 주의해야 될 곳이에요.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유리다리를 싣고 있습니다. 꿀진 같은 거만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죠. 이게 아무리 뭐 딘다이긴 하지만 이걸로 다른 사람을 치거나 자동차를 건드리거나 사고의 위험은 언제든지 있는 거죠. 유리가 깨질 일은 없기 때문에 조금 이제 상차하는 게 하차보다는 마음의 부담감은 적습니다. 그러나 이제 이리 돌렸다 저리 돌렸다 해야 되니까 그게 이제 쉬운 일이 아니라는 얘기죠. 물론 공간이 넓은 운동장 같은 데서는 뭐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이렇게 좁은 공간에서 일을 하려니까 뭐 안 되는 일은 아니지만 굉장히 손이 많이 가는 일이죠. 어쨌든 이렇게 갖고선 작업 무사히 끝났습니다. 자, 이제 이런 식으로 싣고 이 현장을 마무리했습니다. 보기만 해도 답답하죠? 이런 일도 꽤 많이 있어요. 자,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